오늘은 우리 씨앗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패션 하울을 들고 왔는데요. 또 이렇게 야금야금 모으다 보니까 하울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후다닥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 편에도 그렇고 예쁜 옷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영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도 딱 입기 좋은 그런 옷들이니까 지금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아우터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하늘 색깔의 이런 반팔 트위드 자켓을 구매를 했어요. 오트엔드에서 구매를 했고 색감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이런 하늘색 보면은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더블 버튼으로 되어 있는 약간 어깨에 퍼프가 뿅 있는 그런 반팔 트위드 자켓이에요. 이게 여기저기 쇼핑몰에서 많이 보이길래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흰색 그리고 하늘색 실이 약간 은은하게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밋밋하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자켓 구매할 때 너무 두꺼우면 덥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정말 얇아요. 진짜 여름 니트 수준으로 되게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까지도 안에 슬리브리스 딱 입고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 단추도 같이 이렇게 싸게 단추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일감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풀러서 입어도 예쁘고 잠궈서 그냥 상의처럼 입어도 되는데 저는 풀어가지고 자켓처럼 입어봤고요. 이런 자켓 구매할 때 너무 어벙벙하면 좀 짱나잖아요. 근데 이게 적당히 여유가 있지만 너무 벙벙해 보이지 않는 정도의 핏감으로 나오더라고요. 얘가 어깨에 패드가 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깨는 좀 예쁘게 잡아주는데 전체적인 핏감이 막 엄청 딱딱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팬츠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자켓이라는 거. 근데 얘는 안쪽에 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더운 한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더블 자켓 같은 경우에 풀어서 입었을 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화이트 스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까만색 부츠컷 팬츠 같은 거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여기저기에 딱 매치하기 좋아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마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약간 실밥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받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 여쿨 씨앗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자켓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 영상에서 유일무이한 아우터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입을 때마다 무늬가 폭주였던 블라우스. 반팔 블라우스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물빠진 민트색? 그랑블룸에서 구매한 반팔 블라우스인데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화이트 컬러도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깨부터 가슴 라인, 등 라인까지 얇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숙이거나 할 때 막 가슴이 확 다 보이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넥라인이 시원하게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너무 시원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밑단은 이렇게 약간 베이비돌 스타일로 이렇게 프릴이 되게 크게 달려있는데 이 부분이 또 너무 공주 같아 보이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또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같은 컬러의 싸게 단추로 이렇게 작은 단추가 또 포인트로 되어 있는 블라우스인데 전체적인 핏감 자체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팔 라인을 보면은 이게 팔 고무줄이 막 팔을 옥죄거나 팔통이 좁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얇습니다. 진짜 얇고 안에 진짜 완전 내 피부랑 똑같은 톤의 속옷을 입어줘야 티가 안 나요. 화이트 컬러도 다 비치기 때문에 약간 이너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진짜 얇기 때문에 이거는 한여름까지도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데님이랑 같이 코디를 하기는 했지만 화이트 컬러의 슬랙스 같은 거 있죠? 크림 컬러의 슬랙스 아니면 스커트나 그런 거랑 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색감 자체가 일단 너무나도 예쁘게 나온 뮤트한 민트 컬러여가지고 이게 쿨톤, 웜톤 안 가리고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가슴 둘레가 엄청 넓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가슴 사이즈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흉통이 좀 있다 싶은 분들은 약간 단추가 벌어지거나 안 잠길 수도 있다는 거. 얘가 신축성도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좀 꽉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저랑 취향이 평소에 좀 비슷했던 씨앗들은 아마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짠! 지금 딱 입기 좋은 반팔 니트예요. 이렇게 프린팅이 딱 들어가 있는 귀여운 니트인데 그로브 제품이고요. 요거를 딱 보자마자 요것은 내 거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가슴 부분에 검정색 스트라이프가 있고 그로브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는 니트인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어깨 부분에 퍼프가 딱 달려있어가지고 좀 귀엽고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니트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더워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날씨에 딱 입기 좋은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약간 살짝 노란빛이 도는 아이보리 컬러라서 이런 데님이랑 매치를 했을 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묶고 데님에 딱 매치하면은 되게 편하면서 꾸안꾸스러운 그런 코디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엽죠? 니트이기는 한데 아주 막 진짜 두꺼운 그런 재질은 아니어가지고 덩치가 부해 보이거나 둔해 보이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처럼 데님에 매치해도 너무 예쁘지만 그냥 A라인 스커트 같은 거랑 매치하고 운동화 딱 신어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슬랙스랑도 너무 무난하게 예쁠 것 같아요. 뭐 그레이 컬러의 슬랙스라든지 목 부분도 굉장히 짱짱하게 되어 있고 까끌거리는 게 전혀 없는 그런 니트거든요. 약간 코튼이 섞인 것 같은 정도의 부드러움이에요. 엄청 예민하다 하는 그런 분들도 따가움 없이 입을 수 있다는 거. 이 어깨 부분에 살짝 이렇게 핀턱 디테일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한번 접혀 있잖아요. 그래서 밋밋하지 않게 딱 입기 좋고 팔통 자체가 너무 딱 붙지 않아요. 이런 반팔 니트는 팔이 딱 붙어버리면 진짜 완전 도깨비 방망이만 해지거든요, 팔뚝이. 근데 이거는 좀 널널하기 때문에 제 팔뚝살, 제 고릴라 팔뚝을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팔뚝살 있는 씨앗들도 입기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너무 꾸민 듯한 느낌 안 나는데 센스 있어 보이는 딱 그런 귀여운 반팔 니트라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마 W 컨셉 단독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W 컨셉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다음은 짠! 요런 반팔 블라우스. 또 제가 요런 색깔을 보면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너무 예쁜 블루 컬러가 한 방울 똑 떨궈진 것 같은 그레이 컬러인데 가네스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셔링들이 자글자글자글하게 다 들어가 있는 되게 러블리한 그런 블라우스예요. 약간 여름 뮤트라면 눈이 희번덕하는 그런 뮤트톤이라서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화이트 컬러의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봤거든요. 딱 요렇게 매치해도 너무 예쁘고 검은색 바지나 스커트랑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딱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몸판이랑 팔뚝 부분에 다 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핏이 큰 편은 아니에요. 딱 몸에 맞는 그런 핏이고 그래서 되게 마른 씨앗들도 딱 몸에 맞춰서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핏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도 전체적으로 넥라인에 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넥이 파였어도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신발끈 묶을 때 너무 민망한 상황이 좀 발생이 덜 한다는 거. 얘는 그리고 팔뚝에 이렇게 밴딩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 밴딩은 웬만큼 진짜 마른 분들 아니고서는 딱 조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조여가지고 팔뚝 소세지처럼 보이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핏이 된다 요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기장감도 이렇게 짤똥이에요. 그래서 스커트나 팬츠나 할 거 없이 다 두루두루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 이런 좀 캐주얼한 팬츠랑 같이 입었지만 약간 슬랙스랑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데이트 룩처럼 입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직장인 룩처럼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다는 거. 두께감 자체는 굉장히 얇아요. 얇고 좀 시원한 소재? 딱 닿았을 때 쿨링감이 살짝 느껴지는 찰랑한 소재예요. 그래서 한여름까지 입기에도 무리는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약간 러시안 블루 고양이가 생각나는 이런 컬러를 골랐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컬러가 있더라고요. 다른 컬러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오늘 영상의 유일한 긴팔 제품인데요. 긴팔 셔츠예요. 약간 여름에도 좀 가볍게 걸칠 수 있거나 단독으로 입기에도 괜찮은 그런 애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리얼 옐로우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골라서 받아본 제품인데 컬러감이 너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완전 쿨한 핑크는 아니고 약간 원핑크에 가까워요. 따뜻한 핑크인데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딱 얼굴에 안정적인 그런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했는데 일단 셔츠랑 단추 컬러가 통일이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되게 얇고 찰랑찰랑해요. 스킨 컬러의 이너를 착용을 해야 좀 안 비치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거즈면처럼 얇지는 않거든요. 너무 다 비쳐서 번거롭지 않을 정도의 셔츠 그런 느낌이에요. 품은 적당히 넓은 정도예요. 이게 단독으로 입어도 걸쳐도 딱 괜찮은 정도? 이게 걸쳤을 때 엄청 벙벙하면 옷 안에 단독으로 넣어 입기에 되게 불편하거든요. 배가 불룩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넣어서 입거나 걸쳐 입어도 딱 적당할 정도의 박시한 핏이라는 거. 소매 자체도 되게 길게 낙낙하게 나와가지고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런 핑크는 진짜 아무데나 착붙이거든요.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데님 이런 거랑 다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진짜 진짜 추천하고 싶은 셔츠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 군데 매치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좀 단점이라고 하면 얇고 신축성이 없는 소재예요. 그래서 좀 구김이 잘 가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같이 매치한 스커트도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요거 스커트 제가 너무 만족하고 있는 스커트인데 98도씨에서 구매를 한 A라인 화이트 컬러 스커트거든요. 저는 요런 A라인 스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적당히 퍼지면서 다리는 가늘어 보이게 해주고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되게 탄탄
튼튼한 캔버스 같은 면, 두꺼운 면을 사용을 해가지고 핏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진짜 핏이 정말 예쁘게 나오는데 단점은 허리가 정말 크게 나왔다는 거? 제가 정사이즈를 했는데도 허리가 획획 좀 돌아가고 좀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본인 정사이즈를 해도 좀 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좀 큰 상태입니다, 지금. 신축성은 거의 없는 편이라서 오히려 핏을 딱 잡아주기 너무 좋았고 기장감 자체는 제 기준에 160에 엉덩이 좀 큰 제 기준에는 너무 짧지 않은 적당히 미니한 정도의 기장감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비침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나 누드 컬러는 절대 비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좋았다는 거. 진짜 너무너무 핏도 예쁘고 진짜 재질도 완벽한 그런 스커트거든요. 여기저기 딱 그냥 착부처럼 입기 좋아가지고 요즘 진짜 자주 입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요런 가디건인데요. 얘도 긴팔이네요. 오어데이즈에서 구매를 한 하늘색의 가디건입니다. 요런 가디건 이제 한여름에는 좀 입기 힘들긴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침 저녁으로 입기에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 입고 있는 가디건인데 적당히 밝고 적당히 채도 있는 하늘색인데 V넥으로 좀 깊게 파여있고요. 소매가 굉장히 길게 나온 그런 골지 가디건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골지가 아주 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게 핏이 예쁜 게 적당히 붙어요. 너무 꽉 붙어가지고 너무 쫄쫄이어가지고 내 고릴라 팔뚝이 티나지 않으면서 내 뱃살을 적당히 딱 감춰주는 정도의 핏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보다 좀 더 날씬한 씨앗분들은 좀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두께감 자체는 그냥 완전 니트 이런 거 아니고요. 좀 시원한 니트예요. 그래서 초여름까지 아침 저녁으로 입기에는 딱 좋은 두께감이고 입었을 때 따가움은 거의 못 느꼈습니다. 막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아 요 정도는 아닌데 민감한 저한테도 따가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정도? 그래서 밑에 저는 화이트 컬러의 긴 스커트랑 매치를 해줬는데 이런 거 말고도 진짜 이런 거 기본이잖아요. 그냥 부츠컷 팬츠, 슬랙스 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진짜 추천해요. 그리고 얘가 자세히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따다닥 붙어 있어요. 되게 독특하죠? 그렇게 눈에 막 확 띄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너무 예쁘고 핏도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이라서 만족하면서 입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상의 제품인데 짠! 요런 화이트 컬러의 반팔 블라우스를 들고 왔어요. 요런 거 딱 완전 기본이잖아요. 하나쯤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가네스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 제품은 진짜 진짜 편한 정말 휘뚜루마뚜루 반팔 블라우스. 요렇게 넥라인이 이렇게 V자로 쏙 파여져 있고요. 요렇게 끈이 쭉 내려와 있는 블라우스예요. 요걸로 뭐 리본을 묶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늘어뜨리는 게 약간 매력인 그런 블라우스고 넥라인, 그리고 팔, 소매 이런 데에 약간 이렇게 셔링이 샤샥 들어가 있어요. 또 너무 공주 같은 그런 셔링 부담스러운 씨앗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 진짜 데일리한 느낌이거든요. 무난하기 때문에 너무 공주스러울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통이 굉장히 넓고 팔통도 진짜 넓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합니다. 저는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편하게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진짜 그냥 데님이랑 입으면 그냥 데이트로 끝! 슬랙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근데 또 핏까지 마음에 들고 재질도 진짜 마음에 들어서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품 자체가 되게 널널하기 때문에 넣어 입었을 때 좀 뽕긋뽕긋하게 귀엽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보시면 어깨 선이 없어요. 얘는 하나의 몸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블라우스라서 어깨가 넓어 보이거나 하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 두께감은 되게 얇은 그런 두께예요. 그래서 안쪽에 스킨 컬러의 속옷을 입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좋았던 거는 재질 자체가 구김이 심하지가 않아요. 여러 번 입어도 막 엄청 꾸깃꾸깃해지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꾸안꾸 그런 블라우스고요. 그리고 다음은 원피스 두 벌을 보여드릴 건데 제일 먼저 짠! 요런 원피스입니다. 진짜 완전 요물딱지 원피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은 시티브리즈에서 보내주신 원피스라서 제가 골라봤는데 너무 예뻤어. 정말 보내주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객룩 같은 걸로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얘는 일단 네이비 컬러의 퍼프 소매가 딱 포인트가 되는 카라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단추가 목에서부터 끝까지 딱딱딱딱 달려있는 단추로 여닫는 그런 원피스라서 입을 때 좀 귀찮지만 핏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탄탄한, 꽤 탄탄한 그런 면 재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허리 부분에 좀 더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가로로? 요게 허리를 딱 잡아줘요. 그래서 허리가 좀 가늘어 보이게끔 해주면서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허리가 본체 좀 가는 씨앗들이 입으면 더더 예쁠 것 같은 그런 원피스인데 이게 딱 입었을 때 퍼프가 좀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깨가 너무 깡패 같은 느낌? 근데 막상 다 입고 거울을 딱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히려 이 어깨를 딱 살려주니까 다른 허리나 그런 부분이 가늘어 보이면서 너무 예뻤어요.
이게 두께감 자체가 아주 얇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여름에 조금 더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두께감인데 그만큼 좀 무게감이 좀 있으면서 탄탄하고 퀄리티가 진짜 좋은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추천. 요거 말고 베이지 컬러도 있었는데 웜톤 분들은 그거 구매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신축성도 어느 정도 있어서 입고 벗기에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160에 엉덩이가 좀 있는 저로서는 허벅지 중간보다 살짝 아래 정도로 떨어지는 그 정도의 기장감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았고요. 한 167, 8 요 정도 되는 시합분들이 입어도 너무 짧지는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객룩이나 데이트룩으로 깔끔하게 입기 너무 예쁜 그런 원피스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또 원피스. 이런 화이트 컬러의 미니 원피스인데 약간 러블리한 그런 원피스예요. 데이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V넥으로 되어 있는 셔링 원피스예요. 약간 레이스 같은 이런 원단이 포인트인데 되게 얇고 여름까지 입기 좋은 그런 시원한 원단인데 몸판에는 안감이 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칠 걱정은 없이 입으실 수 있는데 굉장히 미니한 원피스더라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정말 맥시멈 160입니다. 그 이상은 진짜 똥 꽃다 보여요. 근데 이렇게 딱 미니한 기장에 V넥으로 딱 파져있고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셔링이 딱 들어가니까 너무 러블리하고 귀엽더라고요. 이런 원피스는 여기 밑에 힐 신고 이러면 세상 너무 결혼식 같더라고요. 요 밑에 이렇게 좀 미드 부츠로 좀 중화를 시켜주는 게 너무 예뻤고 기장이 정말 짧아요. 정말 짧은데 이 속치마도 좀 짧거든요. 안감이. 속바지는 진짜 무조건 입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밑단이 팔랑팔랑하게 마무리되는 요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요거는 딱 뒷부분에 리본을 묶어가지고 핏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마른 시합분들도 딱 맞게 입기 너무 예쁠 것 같고 다만 66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좀 낑길 수 있는 딱 맞는 그런 원피스라는 거. 근데 너무너무 귀여운 뭔가 제주도 여행 가서 입고 싶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귀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신발인데 제가 최근에 신발 하울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만 또 구매를 했는데 이런 플랫 너무 귀엽죠? 실버 컬러의 플랫 슈즈인데요. 이런 거 요즘 되게 많이 신어서 나도 신어봐야지 하고 구매했는데 웬걸 너무 마음에 들어. 슈마루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이 정말 저렴해가지고 속는 셈 치고 사보지 뭐 하고 샀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후기도 이미 10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편하고 약간 퀄리티 자체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막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진짜 편안하게 가볍게 신기 좋은 그런 플랫슈즈예요. 앞코에 이렇게 리본이 딱 달려있고요. 이렇게 흐느흐느한 느낌의 플랫슈즈거든요.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다 구겨지는 거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구겨져서 와요. 이런 옆판이나 이런 뒤꿈치가 정말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뒤꿈치가 까질 일이 전혀 없어요. 이런데도 다 너무 말랑말랑하거든요. 진짜로 안 신은 수준? 그래서 저는 반 사이즈를 업을 했는데 딱 맞았고요.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반 사이즈 업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진짜 굽은 그냥 없어요. 그래서 어디 걸을 때 자갈돌박 걸을 때 좀 힘들고 냄새가 처음에 진짜 심해요. 지금도 좀 심한데 그 새 고무 냄새? 그게 좀 있기 때문에 좀 환기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냅둬주세요. 냄새 쩔어요. 너무 편하고 가격대도 괜찮고 착화감도 너무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컬러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베이직한 색깔도 다 있으니까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죠? 진짜 강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들을 요모조모 좀 보여드렸는데 우리 씨앗들 취향에 맞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또 다음 패션하울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